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아,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 지나온 것인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과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잘 구별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오늘도 꽃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봄이 돼서 막 꽃들이 꽃망울을 막 터뜨리기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아, 이제 오늘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함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생겨난 지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요, 그 창조론, 진화론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게 되냐면 이 지구의 나이에 관해서 이제 크게 의견이 달라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믿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면, 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고 알아야 될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믿으면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기록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고 또 시작된 지 얼마나 됐느냐 하는 건데요, 이 우주의 나이를 지금 현재 그 과학자들이 대략 한 150억 년쯤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진화론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그 대폭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주가 맨 처음 시작될 때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론에 그 근거해서 한 150억 년쯤 됐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우주 안에 있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얼마나 오래됐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다고 이야기하죠? 예, 뭐 전혀 기억나는 게 없으시죠? 예.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다고 진화론에서 얘기하냐면 대략 한 46억 년 정도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6억 년 전쯤에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불덩어리였다가 점점 식었고, 그 와중에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생명체가 생겨났고, 그렇게 생겨난 생명체가 수억 년 지나는 동안 다양한 생명체들로 생겨난 거다. 이제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에서는요, 이 지구 나이가 한 46억 년 정도 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46억 년이나 됐다는 근거가 뭐냐, 이러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조금 아는 분들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방사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가 죽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알아? 난 문과야. 뭐 이러면서. 예. 근데 여러분,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이라는 방법이 매우 정확하게 뭔가를 측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이제 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구 나이 46억 년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일 뿐이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그 원리와 그걸 또 실제 적용했을 때 정말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진화론의 주장과 반대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여전히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창세부터 시작되는 성경 내용을 잘 정리를 해보면 이 우주가 창조된 후에 지금까지의 역사가 지금 현재 이제 2008년을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현재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 아브라함보다도 2000년 전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6일 만에 창조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우주가 시작된 지 지금까지 뭐 지구를 포함해서 한 6000년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아주 보수적인 그 기독교인들이 6000년을 믿고 있고 또 좀 자유스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저 6000년을 믿지 않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구의 나이 진화론에 의하면 46억 년이고 성경에 근거했을 때 가장 젊게 보는 것이 6000년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이신가요? 자, 한번 확인해 보죠. 나는 지구가 한 46억 년쯤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 예. 6000년 정도라고 난 생각한다. 예. 그럼 나머지 분들은?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46억 년은 과학자들의 주장이고, 6000년은 기독교인들의 아주 보수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46억 년은 너무 긴 것 같고, 6000년은 또 너무 짧은 것 같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친 다음에 둘로 나누자. 뭐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아까 그 읽은 신명기 32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여기 보시면요. 아비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럼 그들이 설명해 줄 거고 말해 줄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요즘 문제가 뭐냐면요. 어른들한테 아버지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 보시면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 과연 창조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말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 프로제리아라 그래서 사람 중에 이거 질병입니다. 유전병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일찍 늙는 병 아시죠? 뭐 10살도 안 돼서 할아버지가 되고 심지어는 뭐 두세 살 만에 갑자기 늙으면서 죽는 그런 희귀한 병이 있습니다. 참 민망하죠? 참 불쌍하고 근데 이런 병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사실 나이는 두 살, 세 살밖에 안 되기도 하고 뭐 10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 그 사람도요. 겉보기 나이가 있고 실제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겉보기 나이가 얼마나 되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죠. 대개 원인이 뭐죠? 고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군대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고생을 많이 하면서 많이 늙어서 와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그동안 학자들에게 아주 오래된 것처럼 해석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 지구가 실제로 뭐 몇십억 년 오래돼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지구가 하나님이 만드신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별인데, 그 짧은 역사 동안에 너무 심한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대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겉보기 나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알고 싶은 것은 실제 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겉보기 나이와 실제 나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그랜드 캐니언 이야기 할 때 그때 세인트 헬렌산이라는 화산 폭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퇴적층 쌓인 것과 이 계곡이 깎여나간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퇴적층,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사실 수십 미터 이상 되는 퇴적층이거든요. 보통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퇴적층이 한 30cm 쌓이는데 한 5,000년쯤 걸린다. 뭐 그 정도로 대략 해석을 하니까 제가 하나 파묻히려고 해도 몇만 년 걸리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 쌓여있는 이 퇴적층은 정말 몇십만 년, 수십만 년 걸려서 퇴적층이 쌓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겉보기 나이예요. 근데 실제로 이 화산 폭발 때 이 퇴적층들이 며칠 만에 쌓인 거라고요? 예, 단지 3일 만에 이 퇴적층이 쌓인 겁니다. 실제 쌓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고 이 계곡이 깎여나간 것도 수십만 년이 아니라 예, 3일 정도 만에 계곡이 깎여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그 확인을 해보기 전에는 대개 겉보기 나이를 알게 됩니다. 근데 확인을 하게 되면은 실제 나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보기 나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 그 저 학교에 들어가서요,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선배처럼 보이길래 계속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후배더라. 이러면 아주 신경질 납니다. 그렇죠? 또 이제 반대로 후배인 줄 알고 말을 놓다가 어느 날 확인해 보니까 자기보다 선배여갖고 가서 얻어 터지거나 뭐 이런 경우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나이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그랜드 캐년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쌓여있는 이 퇴적층이 진화론적인 해석에 의하면 수억 년 동안 이 퇴적층이 쌓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알고 왔었는데, 근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엄청난 이 퇴적층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 대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이 엄청난 퇴적층들이 거대한 격변에 의해서 쌓인 거다라고 이제 확인을 시켜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통해서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방사성 동위원소 엔드 측정을 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과연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엔드 측정 방법이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어떤 대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나이를 아는 방법이 직접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나무 같은 경우는요, 나이테를 세워보면 압니다. 그렇죠? 1년에 하나씩 나이테가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나무는 109년 된 나무의 단면의 그 나이테입니다. 좀 더 오래된 것은요, 400년 정도 된 나무 나이테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더 오래된 건, 이건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거기서 이제 목회하시는, 한인교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함께 가서 구경한 건데, 이 나무, 이거 단면을 잘라놓은 건데, 2002년 된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쯤 심겨진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 같은 경우는요, 그 나이테를 세워보면 그 직접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알고 보면 나무 나이테도 약간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뭐 1년에 두 개씩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 이게 몇 년 됐다 이것을
큰 오차 없이 알아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돌들은요, 돌 자체에 나이테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쟤네들은 말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직접 나이를 알아볼 수가 없고 간접적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략 얼마나 오래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방법은 상대연대 추정법이 있고 절대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대적으로 연대를 추정한다는 건 뭐냐면 A가 B보다는 오래됐다 이래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절대연대 측정법이라고 알려진 것은 A가 정확하게 몇 년 됐다, 뭐 이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 이 절대연대 측정법으로 알려진 방법이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나이를 측정하기 전에 뭔가 다른 걸 측정해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라늄이란 말은 어디서 좀 들어보셨죠? 핵 문제 때문에 신문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우라늄을 뭐 농축을 한다는 등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우라늄이라는 어떤 원소가 납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 변해가는 정도를 가지고 얼마나 오래됐나 이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성 탄소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과 분들은 잠깐 쉬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문과 분들은 아주 기본 상식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옛날 화학 시간에 보셨던 이 표 기억나십니까? 예? 예. 뭐, 대부분 포기하셨죠? 예. 이거 외우다 포기한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원자거든요. 그 원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100개가 훨씬 넘는 다양한 원자들이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자는 기본적으로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핵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자의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원자가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는 이 핵 속에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있을 때가 수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가 있는 그런 경우가 탄소입니다. 예, 탄소 아시죠? 수치나 수검댕이 같은 그런 것들, 석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의 요 숫자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6개. 그 다음에 요 이 파란색 요 10이라고 쓴 이것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합친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성자의 무게가 여기 전자의 무게보다도 훨씬 무겁기 때문에, 전자는 원자 자체의 무게에 큰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바로 원자 하나의 무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원자량, 원자의 무게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건 원자 번호, 이것은 원자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탄소보다도 훨씬 무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그 핵 속에 양성자가 92개, 중성자는 백몇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라늄 원자 하나는 수소 원자 하나보다도 100배 이상 무거워요. 그래서 우라지게 무거워서 우라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렇진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 원자마다 이렇게 다 그 무게가 다르고 이제 성질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우라늄이라는 원자는요, 이 양성자가 개수 92개인데 중성자의 개수가 한두 개씩 틀려가지고 무게만 다르고 무게만 조금씩 다르고 화학적인 성질은 동일한
그런 이런 다양한 원소들을 동위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동위원소? 지금 어려운 방언이 자꾸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동위원소들이 이 반감기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 반감기.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원자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결국 연대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반쯤 감기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반감기라고 얘기합니다. Half lif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 우라늄만 100% 있다가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납으로 변해가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라늄은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납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반감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는, 그 동위원소마다 다 고유한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반감기가 저런 원소마다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이 강의도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오늘은 한번 끝까지 들어보자 이러다가 몇 분 후에 절반이 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요 강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반감기가 또 다르죠. 그렇죠? 예, 좀 재미있는 내용은 눈을 부릅뜨고 한 시간 내내 들으시지만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은 한 20분만 지나면 절반이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20분이에요. 그래서 20분 지나면 절반이 기절하시고 나머지 남아있던 절반이 또 20분 만에 절반이 기절하고 그러니까 40분 지나면 거의 이제 4분의 1만 들으시고 4분의 3은 혼수 상태가 되시죠. 그때는 40분, 50분 지나면 잠깐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뒤늦게 지각해서 온 사람이 딱 들어와서 봤더니 4분의 1만 눈을 뜨고 강의를 듣고 있더라. 그러면 강의 시작한 지 몇 분 지난 거예요? 그렇죠. 2분의 1, 4분의 1. 두 번 이렇게 지났으니까 40분 지난 거겠죠. 바로 그런 원리로 나이를 측정하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원리가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돌 속에 우라늄이 들어있고 납도 들어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우라늄만 100% 들어있다가 이 우라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납은 점점점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바로 이제 이런 현상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라늄이 100% 있다가 절반으로 딱 줄어들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요걸 반감기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00%에서 2분의 1 줄어드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나머지 절반 중에 또 절반이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똑같아요. 그래서 2분의 1로 줄 때나 4분의 1로 줄 때나 8분의 1로 줄 때나 동일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20분 만에 절반이 기절하시면 나머지 20분 동안에 나머지 절반도 다 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개는 강의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눈을 마주치는 분은 졸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분은 그냥 체면상 계속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40분 만에 다 주무시질 않고 1시간이 지나도 눈을 뜨고 있는 분은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촥 이렇게 내려오질 않고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됐다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구 나이를 측정하는 원리가 뭐냐면 우라늄이 납으로 변해가는데 반감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우라늄 238이 납 206으로 절반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보았더니 대략 한 45억 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45억 년 동안 측정했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변해가는 속도로 볼 때 45억 년쯤 지나야 절반으로 줄어들겠구나. 이제 이걸 알게 돼서 반감기가 45억 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라늄이 납으로 변해가는 거라면 어떤 돌 속에 납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돌은 더 오래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돌, 저 돌을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우라늄과 납의 비율이 대략 절반씩 있는 반반 정도씩 있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납의 비율이 많은 돌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율도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반감기 알죠? 비율 측정했죠? 그러면 이 돌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두 개만 가지고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맨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상태 알고 반으로 줄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율이 얼마인지 알면은 아, 이 돌이 얼마나 오래됐다 이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처음에 우라늄만 100% 있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라늄 반, 납 반만 있기 때문에 절반 줄어든 거죠. 절반 줄어든 데는 몇 년 걸린 거예요? 45억 년이니까 이 돌은 몇 년 된 거예요? 45억 년 됐다.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원리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산뜻한 원리로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됐다는 걸 알게 됐다면 그럼 우리가 다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반감기는 측정할 수가 있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율도 측정하면 돼요. 누구 시키면 돼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을 시키면 잘 측정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첫 번째, 맨 처음 상태는 측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45억 년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는 측정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측정할 수 없을 경우는 이런 과학자들이요, 어떤 결론을 낼 때까지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어떤 건 측정할 수가 있고 어떤 건 측정을 못해요? 그럼 측정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쉬워요. 믿어야 돼요. 측정 못하는 거는 믿어야죠. 그래서 이 처음 상태는 측정값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를 모를 때는요, 모를 때는 끝까지 알아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알아내기 전까지는 뭘 하냐면 가정이라는 거래요. 가정. 영어로 얘기하면 if예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이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을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상태는 믿어야 되는 거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맨 처음에 우라늄만 100% 있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절반씩 있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처음 상태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처음 상태가 우라늄만 100%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 돌은 45억 년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절반씩 있었다고 본다면 이 돌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프레쉬한, 최근에 만들어진 돌이에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가정하느냐는 각자가 원하는 걸 가정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지구 나이에 관한 문제는 이 처음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값이지 측정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몰라요. 네가 봤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문제가 논리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왼쪽 자동차가 오른쪽 자동차를 이제 끈에 연결해서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요 위의 경우는 반감기, 비율, 처음 상태, 요 세 가지를
따로따로 이제 연결해가지고서 끌고 가는 경우고, 반감기, 비올, 첨 상태가 서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돼가지고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쪽을 먼저 보시면 이 세 개 중에 처음 상태가 끊어져도 이 밑에 있는 제일 튼튼한 거가 끝까지 버텨주면 이건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밑에 경우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약해서 끊어져도 끌고 갈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연대 측정의 원리는 이 반감기, 비율, 처음 상태 이 세 가지가 다 정확해야 결론이 정확한 거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불확실해도 결론은 확실한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위의 상황이겠어요? 밑의 상황이겠어요? 밑의 경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감기가 아무리 튼튼해도 정확하게 측정을 했어도 처음 상태가 확실하지 않으면 결론은 확실하지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처음 상태가 약한 경우는요. 처음 상태가 확실한 경우는 이렇게 끌고 가면은 45억년의 결론이 계속 끌려와요. 근데 처음 상태가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얘가 가봤자 45억년이라는 결론이 끌려오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이 지구나의 45억년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가정에 근거한 믿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요점이 뭐예요? 지구나의 45억년이라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상태를 믿어야 결론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그 소위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일반 사람들은요, 과학자들이 지구 나이 45억년 됐다 그러면 뭐 어련히 알아서 정확하게 측정해서 결론을 낸 거겠지라고 믿어주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조차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나의 45억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지구나의 46억년 됐다 그러고 46억 년 전에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이 주장은 하나의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쯤 됐다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면 어떻게 말해줘야 되냐면, 지구의 나이는 처음 상태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맨 처음에 우라늄만 100% 있었다면 지구의 나이는 최대 45억 년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처음부터 절반씩 있었다면 이 지구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별이다. 근데 우리가 처음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는 최소 몇천 년에서 최대 45억 년 중에 어디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럼 뭐 처음 상태를 100%라든 처음부터 반반씩 있었다고 하든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우라늄이 납으로는 변해가도 납은 우라늄으로 도로 안 돌아오거든요. 그럼 우라늄이 납쪽으로 계속 가는 거라면 결국 거꾸로 과거로 돌리면 맨 처음에는 우라늄만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라늄만 100% 있었다고 가정해서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맨 처음 상태가 100% 우라늄이었는지 처음부터 절반씩 있었는지 이걸 좀 검증을 해볼 수 있다면 좋겠죠. 이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헬륨입니다. 헬륨. 여러분이 지구상에 이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중에는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미량으로나마 헬륨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이 헬륨이라는 것이 이제 왜 존재하냐면, 여러분 우라늄이 납으로 변할 때 헬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라늄 원자 하나가 납 원자 하나로 변할 때 8개의 헬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헬륨이 우라늄이 붕괴할 때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라늄의 원자량이 아까 238이고요. 납의 원자량은 206이거든요. 그럼 32가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우라늄이 납으로 변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우라늄이 곧바로 납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우라늄이 이렇게 기구한 과정을 거쳐서 납으로 변합니다.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그려라. 근데 이제 우라늄이 납으로 변할 때 잘 보시면 여기 알파선이라는 게 튀어나가거든요. 하나씩 톡톡 튀어나가가지고 모두 8개가 튀어나가요. 근데 이 알파선이 이제 방사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알파선이 사실은 헬륨 입자예요. 헬륨 입자. 그러니까 이 헬륨이 8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헬륨은 원자량이 4거든요. 그러니까 4, 8이 32.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맞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라늄 원자 하나가 납으로 변하면 반드시 8개의 헬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정말 이 지구가 45억 년 됐다면 우라늄이 납으로 변한 만큼의 헬륨이 그동안 나왔었겠죠? 그리고 이제 헬륨은요,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에 골고루 분포합니다. 얘네들이 깡패처럼 어디 몰려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농도를 이 측정을 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헬륨의 양을 대략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지구가 45억 년 됐다면 그동안 반드시 나왔을 이 헬륨이 지구상에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맨 처음에 우라늄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대략 추정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확인해 본 건데,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상대적인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 지구상에 맨 처음에 우라늄 원자가 200만 개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우라늄과 납의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우라늄 100만 개, 납 원자 100만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절반이 납으로 변한 거니까 45억 년 지났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45억 년 지나는 동안 100만 개의 납원자가 생겼으니까 납원자 100만 개 생기는 동안 헬륨 원자는 몇 개가 생기겠어요? 예, 지금 거의 정신을 놓고 이해를 하려기보다는 감상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라늄 원자 하나가 납원자 하나로 변하는데 헬륨이 8개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100만 개가 생길 납원자 100만 개가 생기려면 헬륨은 800만 개가 생겼겠죠. 그렇죠? 8배씩 생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거예요. 지구가 정말 45억 년 됐다면 지금 지구상에는 헬륨 원자가 800만 개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좀 쉬워졌죠? 이게 이제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됐다면 존재해야 될 헬륨이에요. 그리고 이 헬륨은 다른 원자들하고 결합을 하지 않아요. 얘는 아주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늘 혼자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화합물로 숨어 있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정말 800만 개 헬륨이 있는가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지구상에 얼만큼 지금 있느냐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800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몇 개 정도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됐다고 믿어주시겠습니까? 자,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예. 1번, 800만 개 중에 한 700만 개만 있어도, 한 80-90%만 있어도 내가 믿어줄 수 있다. 이게 1번이요. 아니다, 난 좀 너그럽다. 한 절반 정도, 한 400만 개만 발견돼도 그냥 45억 년 됐다고 믿어주겠다. 세 번째, 아니다, 나는 100만 개 정도만 발견돼도 45억 년 됐다고 믿어주겠다. 자, 이 셋 중에. 자, 1번, 나는
한 700만 개 이상은 발견돼야 45억 년 됐다고 믿어주겠다 하시는 분. 80, 90%는 발견돼야 되지 않느냐. 자, 이런 분들은 아주 엄격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하시고요. 자, 2번. 아니다. 나는 절반만 발견돼도 45억 년 됐다고 믿어줄 수 있다. 그러신 분. 예, 이런 분들은 아주 너그러우신 분들입니다. 나는 100만 개만 발견돼도 믿어줄 수 있다. 그러신 분. 이런 분들은 아무 정신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있어도 믿어준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대략. 아,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걸 좀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1억 원을 꿔줬는데 나는 1천만 원만 받아도 행복하다. 이러면은 그건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지구상에 800만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몇 개 있을까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헬륨의 양은 8개 있어요. 8개. 그 8개에 따르니까 또 어떤 분들이 또 놀래요. 이게 뭐 미국에 하나 있고 소련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강대국들이 하나씩 나눠 가졌나 뭐 이러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제가 상대적인 숫자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비율로 볼 때 원래 있어야 되는 양의 100만 분의 1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적은 양의 헬륨만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상대적인 숫자로 얘기했으니까 8개가 존재하려면 우라늄 원자 하나만 납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만 납으로 변한 정도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맨 처음 상태는 우라늄 100만 개, 200만 개가 아니고 처음 상태는 처음부터 우라늄 반, 납 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돌은 45억 년 된 돌이 아니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초기 조건을 우라늄 100%만 있었다는 것하고 우라늄과 납이 처음부터 반반씩 있었다는 이 두 초기 상태 중에 어느 쪽이 오히려 타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반반씩 있었다는 초기 조건이 더 타당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헬륨의 양으로 거꾸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있는 헬륨의 양 측정값이고 지금 현재 있는 우라늄과 납의 비율도 측정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초기 상태는 처음부터 반반씩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륨이라는 이 원자가 오히려 지구 나이를 젊다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리학자들도 이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예,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헬륨이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륨이 적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구가 오래되지 않았구나라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또 저걸 설명하냐면 그동안 발생된 헬륨이 지구 바깥으로 다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끝까지 믿으려고 상황들을 계속 그쪽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구 바깥으로 정말 헬륨이 나갈 수 있겠느냐? 학자들마다 또 견해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거 계산하고 이러려면 생각해야 될 변수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어떻게 정해놓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막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달라요. 근데 여러분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좀 확실한 게 없다는 느낌이 자꾸 드시죠? 결국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정확한 결론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예요. 결국 다 듣고 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이라는 세계를 멀리서 보면 정확해 보이는데 들어가서 보면 뭔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 투성입니다. 그런 속성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구 나이 46억 년이라는 것은 서로가 그럴 거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통용되는 거지, 정말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저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맞죠? 과학자들이 어린이 알아서 확실하게 알아냈겠지 이렇게 믿어주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실제로 정확한 측정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요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화 같은 건데, 이제 과학자들을 너무 믿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있는 이 암석들 있죠? 저런 암석들을 지질학 책 같은 데 보면은 다 연대를 이렇게 매겨놨거든요. 박물관에 가봐도 그런 암석들에 대해서 막 연대를 매겨놓고 막 몇 억 년 됐다는 둥.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돌 떼다가 과학자들한테 주면 과학자들이 무슨 정교하고 복잡한 장치에다가 딱 집어넣고 단추 딱 누르면 끼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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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주인님 이것은 몇 년 된 겁니다 뭐 이러고서 무슨 자판기처럼 결과가 탁탁탁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정확할 거라고 생각되는 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에는요 엄연한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퇴적암에 대해서는 측정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적암이라는 암석들은 동위원소로 연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화성암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화성암이라는 건 뭐냐면 이 화성에서 가져온 암석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불에 녹았다가 굳어진 그런 암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굳어진 이후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퇴적암은 왜 안 되는 거냐? 측정을 못 하는 거냐 하는 건데, 여러분 이 퇴적암에 대해서 연대 측정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옆에 앉은 분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좀 깨우시고요. 퇴적암은 동위원소가 그 속에 들어있어도 연대 측정이 불가능해요. 거의 상의하기를 포기하셨군요.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그랜드 캐년에 있는 이 퇴적암의 나이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쌓인 후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몇 년 전에 쌓인 건지를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쌓인 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돌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석해서 그 비율을 알게 되면 무엇을 알 수밖에 없게 되냐면 맨 처음 상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 상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동위원소의 비율이거든요. 우리는 퇴적된 이후부터 시간을 알고 싶은데 사실은 퇴적되기 이전에도 많은 시간이 흘러왔죠. 이러면 여기에 쌓이려면은 어디서부터인가 깎여나간 다음에 강이나 뭐 바람이나 이런 것에 실려와가지고 여기 쌓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깎여나가기 전에도 그 이전에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 상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적된 이후 시간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 이 퇴적암은 그걸 알려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퇴적암 속에 들어있는 동위원소를 아무리 분석해봤자 퇴적된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퇴적암에 대해서는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뭐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진도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지구상에 뭐 고생대 퇴적증, 중생대 퇴적증, 신생대 퇴적증 이러면서 막 나름대로 막 분류를 하고 연대를 매겨놓고 그랬죠.
그것은 측정해서 매겼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추정해서 매겼다는 뜻일까요? 예, 그건 측정해서 매긴 연대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련히 알아서 측정했겠지 이렇게 믿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줄 모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퇴적층 자체는 측정을 못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화석들, 그 화석들 속에 있는 뭐 방사성 탄소 이런 걸 분석하면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속에 들어있는 이 화석의 연대도 동위원소가 설사 들어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그랜드 캐니언의 퇴적암들은 수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물고기 화석 속에는 이 수억 년을 측정할 수 있는 동위원소가 들어있질 않아요. 수억 년 정도의 연대를 측정하려면 수억 년 정도의 반감기를 가진 동위원소가 들어있어야 돼요. 서로 좀 스케일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속에 이런 생명체들의 화석 속에는 탄소 동위원소라는 반감기가 아주 짧은 동위원소들만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탄소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5천 년 정도예요. 5천 년 정도라는 얘기는 그것의 10배 정도 되는 5만 년 정도 이상의 연대는 측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5만 년 정도 만에 탄소 동위원소는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퇴적층 속에 들어있는 퇴적암 속에 들어있는 암석도 연대 측정을 못하고 물고기 화석도 진화론에서 원하는 그런 연대들을 측정할 수가 있지 못해요. 그럼 알고 보면 몽땅 측정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듣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렇다면 퇴적암은 측정을 못하지만 퇴적암 속에 끼어있는 화성암들은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측정한 동위원소 분석해서 측정한 그 값들이 믿을만한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여러분 실제 그랜드 캐니언의 그 암석들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너무나 모순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랜드 캐니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밑에 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A로 표시한 요 부분이 선캄브리아기 퇴적층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 B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은 고생대 퇴적층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생대 기간이 한 3억 년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억 년 동안 B층이 퇴적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C라고 표시된 요 계곡이 깎여나갔죠. 이거 깎여나가는데 한 7천만 년쯤 걸렸다고 진화론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D라고 표시한 요 용암이 흘러내렸거든요. 이제 순서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퇴적암에 대해서는 직접 연대를 측정 못하지만 이 퇴적암 속에 끼어 있는 화성암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카디나스 베이절트라고 하는 선캄브리아기 현무암이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 샘플을 채취해 갖고 분석해서 연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요 흘러내린 요 용암, 요것도 화성암이기 때문에 요것도 샘플을 채취해서 연대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디나스 베이절트하고 여기 요 위에 흘러내린 것하고는 적어도 연대 차이가 몇 년 이상 나야 돼요? 3억 년 이상 연대 차이가 나야 되죠?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젊다고 나와야 돼요? 나중에 흘러내린 것이 몇억 년 이상 젊게 연대가 나와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당연히 기대되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흘러내린 이 용암이, 여기 있는 사진 요겁니다, 요거. 까맣게 흘러내린 거 여기 보이시죠? 그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 채취하고, 요 밑에 있는 것도 채취해서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일단, 요 밑에 선캄브리아기의 그 화성암 부분을 샘플을 채취해갖고, 기존에 잘 알려진 연대 측정 방법으로 연대를 측정해 보았더니 대략 7억 년에서 10억 년 정도의 연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쭉 설명드린 대로라면은 여기 흘러내린 요 현무암은 이거보다도 적어도 한 3억 년 이상 젊게 나와야 되죠. 그럼 대략 한 5억 년 전후에 연대가 나오면 그런 대로 이제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갖고 요 위에 흘러내린 것을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해봤더니 놀랍게도 데이터가 상당히 오차가 커요. 어떤 경우는 1만 년에서 1700만 년으로 아주 젊게 나오고 또 어떤 샘플은 12억 년에서 13억 년, 26억 년까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너무 젊은 건 조금 이제 문제가 있고 다른 것에 비하면 그러면 평균 10억 년 이상 연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좀 예상과는 달리 거꾸로 나왔죠. 나중에 흘러내린 용암이 그 속에 묻혀있는 할아버지 용암보다 더 늙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를 봤는데 손주가 더 늙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전형적인 연대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줄 모르셨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믿어왔던 그 방송 통해서 연대 측정법이 이렇게 모순되는 결과들을 실제 가져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여러분 이 처음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방성 동위원소의 상대적인 비율들은요. 위치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일관성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렇게 엉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간접적으로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절대연대 측정법이 방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알려졌었지만 이게 결코 절대연대를 알려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동위원소 연대 측정의 한계는 첫째, 퇴적암은 측정 불가하고 적절한 반감기에 동위원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경우는 측정 못하고 그리고 실제 해봤더니 모순되는 측정 결과들이 나오고 결국 어떤 암석이나 화석들의 절대적인 연대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그 연대들을 측정해낼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절대적으로 연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퇴적암이나 이 화석들의 연대는 상대적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어떤 암석이 또는 어떤 화석이 몇 년 됐다라고 써놓은 것들은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연대를 이제 매기는 거냐면 아마 이 얘기 듣고 나면 또 허무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물고기 화석이 얼마나 오래된 거냐라는 걸 알고 싶어가지고 이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이 화석이 얼마나 오래된 거냐요?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하고 물어보면 이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이 정직하다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화석에는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동위원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연대 측정을 못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 화석이 이 그랜드 캐니언 퇴적층 중에 이 퇴적층 속에서 나왔는데 이 퇴적층은 이 퇴적된 이 순서로 볼 때 대략 고생대 무순기 퇴적층입니다. 근데 이게 지질학적인 연대로 볼 때 지금부터 대략 한 3억 년 전쯤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 화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물고기 화석은 대략 3억 년 정도 된 화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 지층 연구하는 퇴적층 연구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도대체 이 암석이 얼마나 오래된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 퇴적암은 방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퇴적층 속에서 이 물고기 화석이 나왔는데
이 물고기 화석은 진화의 순서상 고생대 무순기쯤에 출현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때 출현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대략 한 3억 년 전쯤 살았던 그런 생명체라서 그것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암석은 지금부터 대략 3억 년쯤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거예요. 뭔가 듣고 났더니 약간 속은 듯한 느낌이 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 화석의 연대는 퇴적암을 가지고 먹여주고 이 퇴적암은 이 물고기 화석을 갖고 먹여주고 이런 거잖아요? 뭔가 짜고 한다는 느낌 드시죠? 이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Circular Reasoning이라고 해서 이 순환 논리거든요. A는 B 핑계를 대고 B는 A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꽃병을 깨뜨렸어요. 둘 중에 하나가. 그런데 어쨌든 갔다 와서 이거 누가 깨뜨렸니 그랬더니 오빠가 뭐 동생이 깼다 그러고 동생은 오빠가 깼다고 서로 이렇게 얘기 주면 서로 안 깬 건가요? 그건 아니죠. 바로 그런 것을 순환 논리라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보증해 주는 거. 또는 서로가 서로를 뭐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게 절대적으로 무슨 연대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물관에 있는 그 뭐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연대 매겨 놓은 것들이 다 이와 같은 논리로 연대를 매겨 놓는 거예요. 그런 줄 모르셨죠? 왜냐하면 화석은 말이 없기 때문에. 돌도 말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동영상 연대 측정으로는 정확한 연대를 이제 알아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이 지구가 진화론에서 46억 년 됐다는 주장은 하나의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설입니다. 근데 이 신화를 오늘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연히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구가 그렇게 오래됐다는 주장들이 그다지 믿을 만한 게 아니라면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6천년 역사 이거는 좀 뭐가 근거가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얼마 전부터 이 지구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별이라는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지구에 대한 증거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보석들입니다. 보석 좋아하시죠? 싫어하시면 절 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나눠 가지시죠. 예, 막 지금 막 감탄이 나오고 막. 그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는데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제가 천국에 갈 때 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 모아놓은 재물이 너무 아까우니까 꼭 하나만 천국에 좀 가지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 딱 하나만 갖고 들어와라.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다 금덩어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잔뜩 이제 준비해갖고서 천국문에 탁 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앞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너 이렇게 보도블럭을 많이 갖고 왔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을 보면은 천국은 황금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갖고 싶으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이 보석들 속에다가
이 지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다는 증거를 두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보통 이런 보석들은 지르콘이라 그래가지고, 지르콘, 실리콘이 산소하고 결합된 이런 화합물이거든요. 여기에 불순물이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들 속에 지르콘, 실리콘, 산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저 속에 들어있는 아주 미량의 불순물들까지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 들어있는 미량의 어떤 불순물들을 조사해봤더니 그 속에 놀랍게도 우라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근데 우라늄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붕괴를 해가지고 다른 원소로 변한다고 했죠. 그래갖고 붕괴하면서 헬륨을 방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런 보석들은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구 생성 초기에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저런 이제 보석들이 생긴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보석들이 발견되면 뭐 15억 년 됐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몇십억 년의 연대를 매깁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보석들 속에 들어있는 우라늄이 붕괴를 하면은 아까 헬륨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헬륨 원자는요, 헬륨 원자는 워낙 크기가 조그매가지고 그 속에서 생겨나도 살살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헬륨들은 다 바깥으로 방출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보석들이 수십억 년 된 게 맞다면 헬륨들은 짧은 시간 내에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그 양이 그 속에 거의 없어져 버리겠죠. 짧은 시간 내에.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보석들 속에 그 내부에 헬륨이 상당량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속에 들어있는 우라늄이 붕괴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보석들이 그렇게 오래된 거라면 그 속에 헬륨은 거의 없어야 돼요. 우라늄 붕괴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량의 헬륨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붕괴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돌이란 뜻이고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이제 학계에 계속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증거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좋아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광산이에요. 얼마나 다이아몬드가 좋았는지 이렇게 파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요, 그 다이아몬드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탄소입니다. 탄소. 근데 이 탄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흑연, 이 흑연을 이용해서 연필심 만들죠. 그리고 이런 숯, 이런 것들이 다 탄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숯 덩어리 한 트럭 가지실래요? 다이아몬드 덩어리 하나 가지실래요? 예, 뭐 너무나 가치 차이가 있죠. 똑같은 탄소인데도 이렇게 큰 값의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구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탄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형으로 배열되면 부서지기 쉬운 흑연이 되고요. 이게 그물망처럼 3차원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돼요. 그러니까 탄소라도 구조가 다르면 값이 달라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멋있게 쓸모있게 건물을 지으면 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탄소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되고 흑연도 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탄소는 이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거든요. 근데 이 탄소 중에 방사성 탄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양성자는 6개인데 중성자가 8개예요. 근데 이 방사성 탄소는 그 출신이 탄소 출신이 아니에요. 쟤는 원래 질소였는데 제가 헷가닥 해갖고 탄소인 척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질소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이 방사성 탄소가 질소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반감기가 대략 5천 년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방사성 탄소가 100% 있었다 하더라도 5천 년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들고 만 년 지나면 4분의 1로 줄어들고 그것의 10배인 5만 년 정도 지나면 10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5만 년만 지나도 0.1%로 줄어드니까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만 년만 지나면
10의 30승분의 1이라는 얘기는 거의 제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사성탄소는 수명이 짧다는 뜻이에요. 몇만 년을 버티기 힘든 것이 방사성탄소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런 다이아몬드 속에 방사성탄소가 들어 있었을지라도 몇만 년 이내에 사라져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다이아몬드가 정말 뭐 수백만 년 또는 수억 년 된 돌이라면 오늘날 발견되는 다이아몬드 속에는 방사성탄소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수십억 년 됐다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들 속에는 방사성탄소가 상당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다이아몬드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몇만 년 이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막 몇억 년 된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방사성탄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된 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걸 자꾸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뻥쳤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돌은 말이 없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돌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한테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듣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서 제가 무슨 성경 말씀이 떠오르냐면 어린아이들이 자꾸 떠드니까 제자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들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를 칠 거라 그랬죠? 사실은 돌들이 너무나 정확한 증거를 갖고 소리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듣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냐면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보통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데 뭐 구석기 시대 무슨 뭐 유적지를 발굴했다 이런 거 있죠. 그럼 거기 있는 나무 조각이나 벽시 이런 거 이렇게 분석해서 아 이게 뭐 몇만 년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 있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뭐 굉장히 정확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과연 그게 믿을만한 것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 중에 이게 질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기도 하지만 질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질소가 우주선을 맞으면 뭐 우주선을 맞는다 그래서 뭐 챌린저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고 우주에 강한 빛들이 있어요. 그런 강한 빛들을 맞으면 이 질소가 핵가닥해 갖고 탄소로 변해요. 이게 방사성 탄소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우주선이 요 양성자 하나를 중성자로 바꿔줘요. 그러면 질소는 질소에 있던 요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변하니까 양성자가 변하면은 이 화학적인 성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되는데 그 대신 무게는 질소하고 똑같은 무게를 갖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탄소는 C12인데 방사성탄소는 C14이라 그래서 원자량이 좀 더 많은 그런 이제 탄소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방사성탄소들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두 개하고 결합해서 CO2가 됩니다. CO2 아시죠? 이산화탄소. 그럼 이산화탄소가 되면 이 식물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를 해요. 어쨌든 제가 화학적인 성질은 탄소인 척 하니까. 그래갖고 이 간첩 같은 이 방사성탄소들이 식물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탄소가 이 동물들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뼈 속에 골수가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성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이 동물들 안에 방사성탄소가 축적이 됩니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고 배설하니까 몸 안에 있는 방사성탄소의 농도가 어느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돌아가시면 더 이상 들어오는 방사성탄소는 없게 돼요. 그 대신 있는 방사성탄소들이 붕괴가 되면서 질소로 돌아가겠죠. 그럼 방사성탄소의 농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자꾸 이렇게 사라져가니까 농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현상을 이용해갖고 이 뼈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앞마당을 파다가 말뼈다구 하나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뼈가 얼마나 오래된 뼈인지를 이제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탄소의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한 해갖고 아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처럼 초기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초기 상태를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이 초기 상태를 현재 살고 있는 말뼈 속에 들어있는 농도가 초기 상태였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하여튼 과학자들은 뭔가 모르면 가정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처음 상태가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그것에 2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럼 4분의 1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5,700년 걸리니까 이 뼈는 만 년 정도 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제 원리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만 년 됐다고 발표를 하면 그거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죽기 직전에 방사성탄소 농도가 오늘날 살고 있는 말하고 농도가 똑같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봤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그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과학자들이 이 지구를 조사해봤더니 이 지구에 자기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나침반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극과 남극의 그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나침반의 그 자석이 방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구 자기장을 이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 자기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지구에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강한 이 빛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빛들이 우리 마치 폭풍이 불면은 막 바람이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휩쓸듯이 이 지구 쪽으로 막 거대한 강한 빛들의 바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장이 그 강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강한 빛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강한 살인광선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제 비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홍수 때 궁창위의 물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자기장도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저 자기장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럼 태양으로부터는 저 강한 광선들이 직접 지구에 닿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과학자들 중에 이 티 반스라고 하는 분이 지구 자기장이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강해지는 쪽이 아니라 약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보호하고는 보호막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종말이 가까우는 거 아시겠죠? 그래갖고 지구 자기장이 대략 한 140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보다도 1400년 전에는 2배였고 그보다 1400년 전에는 4배였겠죠? 그럼 더 강한 자기장이 있으면 지구가 더 잘 보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강한 자기장이 있게 되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도 지구 내부에는 잘 못 들어오겠죠. 그럼 과거에는 우주선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방사성탄소 생성되는 농도가 낮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자기장이 약하니까 생명체들 속에 방사성탄소 농도가 상당히 높지만 2800년 전만 하더라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은 원래부터 방사성탄소의 농도가 작았었다고, 적었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 오늘날 살고 있는 동물하고 똑같은 방사성탄소 농도를 갖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나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높았던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농도가 적었던 뼈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방사성탄소의 농도를 측정해갖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유물의 연대를 매긴다는 것은 실제보다도 더 과장된 연대가 매겨진다 그 뜻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유물들일수록 과장된 연대들이 매겨지게 돼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공룡 이야기할 때 이 아크로켄토사우루스나 알로사우루스의 뼈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탄소를 측정해갖고 이 공룡들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에 대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결과값들이 3만 년, 2만 년, 1만 6천 년 이 정도의 연대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연대들도 사실은 실제보다 과장된 연대들로 얻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뼈 속에 탄소 동위원소가 남아있는 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걸 분석해서 몇만 년 됐다고 하는 저 연대들조차도 과장된 연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룡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몇천 년 이내에 죽은 것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세요. 46억 년 됐다는 것도 소설이고 중생대에 지금부터 1억 년, 2억 년 전에 공룡이 살았다는 그 주장도 공룡뼈 속에 탄소 동위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막 수십억 년, 수억 년 이런 스토리들이 사실은 다 부풀려진 그런 연대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발견된 아주 놀라운 증거를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런 데 한번 관광을 가면 좋겠죠. 그렇죠? 여기가 미국의 국립공원 중에 하나인 요세미티 공원인데요. 예, 거기 대단하죠? 자, 이제 또 심한 방언이 하나 또 나왔는데요. 이 방사성 동심원 이야기예요. 라디오 헬로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저 바닷가에 놀러 가 보시면 하루 종일 이제 모래사장에서 놀다 보면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 몸을 씻게 되면은 이 발 같은데 이렇게 뭐가 반짝반짝하는 게 붙어 있는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뭐가 반짝반짝한 고기 비늘 같은 거가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그 여관에서 털어도 잘 안 떨어지죠. 착 달라붙어 갖고 그게 바로 이제 운모라고 하는 그런 광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암석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아마 옛날에 희미하게 배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석영, 장석, 운모.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영을 이용해서는 유리 같은 걸 만들거든요. 이걸 녹여서 다시 불순물 빼내고 굳히면 이렇게 투명한 유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석 같은 것을 가루, 저게 이제 완전히 가루로 풍화된 것, 그 점토 같은 거예요. 그걸로 다시 도자기도 만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운모는 이제 어디에 쓰냐면, 넓은 운모판은 그 다리미 밑판으로 써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해주는데, 그 대신 이 판 사이로 열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다리미 밑에 판에서 열이 수평으로 잘 전달되면, 다리미 위판 전체가 골고루 온도가 일정해지죠. 그래서 운모판으로 이제 다리미 위판을 쓰거든요. 이제 그랬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운모입니다. 운모. 이 운모인데 이 운모는 이게 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얇게 벗겨져요. 그냥 저 벗겨진 조각들이 모래사장에 잔뜩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서 놀다 보면 저게 자꾸 몸에 들러붙는 거예요. 물하고 함께 딱 들러붙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운모 중에는 흑운모라 그래서 까만 색깔 운모가 있어요. 저 안에 또 무슨 이 철성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좀 어둡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운모 같은 것들이 이제 어디에 보통 이제 들어있냐면 화강암이라고 아시죠? 건축 재료로 많이 쓰고 있는 이 화강암의 이 까만색 이런 것들이 흑운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화강암은요. 지질학에서 얘기, 지구과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심성암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심성암이 뭐 심성이 곱다 이런 뜻이 아니고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땅 속에 그 돌이 녹은 액체가 있잖아요.
그걸 마그마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화산을 통해서 이렇게 터져 나오죠. 그래서 이게 터져 나와서 아주 빠르게 굳어진 것을 화산암이라 그러고 그 대표적인 예가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저런 검은색 돌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현무암이고 그다음에 이 땅 속에서 터져 나오지도 못하고 한을 품고 죽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바로 심성암이라 그래요. 깊은 곳에서 서서히 굳어져서 형성된 암석. 그리고 그것의 중간쯤 되는 것이 반심성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이 화강암은 심성암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강암은 지구 생성 초기에 거대한 마그마들이 땅 속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굳어진 것,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화강암 속에서 아주 놀라운 증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연구한 분이 바로 이 로버트 젠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화강암 속에 어떤 지금까지의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지구 생성 스토리를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들어있다는 것을 밝혀낸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성 동심원 또는 방사능 후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후광이라는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린 성화 같은 데 보면 머리 뒤쪽으로 무슨 쟁반 같은 거 하나 그려놓은 거,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뒤에서 나는 빛,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뭐 출세를 하면은 누구의 후광을 업고 뭐 정치에 뭐 입문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런 걸 후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 그런 건데, 여러분 이 화강암 속에 아까 그 운모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저 화강암 표면에다가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이러면은 저 운모 부스러기들이 스카치 테이프에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서 들러붙어요. 이제 그걸 그러면 이제 현미경에다 딱 놓고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운모 속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원형의 어떤 무늬들이 발견돼요. 이런 걸 이제 방사능 후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동글동글한 것이 무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동글동글한 것의 중심 부분에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들어 있었다는 흔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납으로 될 때까지 알파선을 방출한다 그랬죠? 헬륨을. 근데 이 헬륨들이 방출되면서 일정한 거리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무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알파선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뛰쳐나가면서 그 주변의 원자들을 이렇게 약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색깔이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라늄이 붕괴될 때 모두 알파선이 8개가 나가죠? 근데 그 알파선마다 에너지 값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 값에 비례한 만큼의 거리에다가 링을 만들어요. 양파 링처럼, 양파 껍질처럼. 그렇게 링을 만드는데, 그럼 우라늄이 납으로 변할 때까지 모두 8개의 알파선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 8개의 링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라늄부터 시작하면은 8개를 만들지만,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이 폴로늄이라고 하는 이 원소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알파6, 알파7, 알파8, 그래서 알파선이 3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 폴로늄 218부터 시작되면 링이 3개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바로 요 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 링의 개수를 잘 세어보면은 이 중심 부분에 맨 처음에 어떤 원소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링이 8개가 있으면 그 중심 부분에 우라늄이라는 원소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링이 3개면은 폴로늄 218번이고, 링이 2개만 있는 경우는 그 중심에 폴로늄 214고, 링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폴로늄 210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중심 부분에 맨 처음에 어떤 동위원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라늄부터 붕괴를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8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마그마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굳어져서 형성됐다는 이 화강암 속에서 우라늄 238에 의한 8개의 링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폴로늄 218번에 의한 이 3개짜리 링이 발견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인 증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라늄은 반감기가 45억 년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 우라늄이 있었다 할지라도 45억 년이 지나도 절반만 붕괴되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우라늄은요, 이 용암이 몇십억 년 동안 서서히 굳어도 늠름하게 버티고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그마가 굳어지고 나서 붕괴를 해도 얼마든지 8개짜리 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폴로늄은요, 폴로늄이라는 원자는 어떤 상황이냐면 폴로늄 218번은 반감기가 3분밖에 안 돼요. 3분. 컵라면 끓이는, 컵라면 불리는 시간. 3분이거든요. 그러면 3분이 반감기란 얘기는 6분 지나면, 3분 지나면 2분의 1, 6분 지나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30분만 지나면 거의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로늄은 30분 이내에 이 폴로늄 30분 이내에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이 폴로늄에 의한 첫 번째 링이 요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이 첫 번째 링은 30분 이내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폴로늄이 존재하기 시작한 지 30분 지나면은 더 이상 이 첫 번째 링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용암이 막 수만 년 동안 서서히 굳어진다면 굳어지기 전에 이미 폴로늄 218번은 사라져버리죠.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굳어졌다면 이 속에는 폴로늄 218번에 의한 이 삼중링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화강암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속에 폴로늄 218번에 의한 삼중링이 덩그러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화강암이 액체 상태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진화론에서는 이 화강암이 지구가 생성되고 나서 불덩어리였다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굳을 때 그때 형성된 게 화강암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거라면 폴로늄 218번에 의한 삼중링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그 안에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구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굳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뭐냐면 이 화강암은 마그마가 서서히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막 수억 년 또는 수십억 년, 수천만 년, 수십만 년 또는 적어도 수만 년 이상의 세월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이 화강암이 그런 오랜 세월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암으로부터 굳어진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생겨난 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발견되고 나서 학자들이 또 그동안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돌 속에 이 돌이 오랜 세월의 증거가 아니라는 증거가 들어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까지 발견됐냐면요. 미국의 이 콜로라도 이 고원에서 이 나무 화석이 발견됐는데 이 나무가 일부분이 탄화가 된 거예요. 석탄처럼 변한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저렇게 돌덩어리처럼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광물질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굳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나무 속에 광물질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그게 굳어지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나무 화석들은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거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대략 이제 여기서 발견된 이 나무는 5,500만 년에서 8,000만 년 전에
형성된 화석이다.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내부 조직을 조사하다가 뭐가 발견됐냐면 이 폴로늄 210짜리 첫 번째 링을 링 하나만 만드는 그 링이 발견됐는데 동그랗게 발견된 게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단단하게 굳은 상태에서 눌린다고 찌그러지질 않습니다. 암석이 이렇게 저렇게 찌그러지는 암석도 아니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소프트한 상태에서 눌린 거예요, 일단. 그러고 나서 굳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속으로 암석 성분이 침투해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암석 성분이 죽처럼 흘러들어가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굳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폴로늄 210번은요. 반감기가 138일이기 때문에 4년 이내에 붕괴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정말 수천만 년 오래된 거라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 폴로늄 210번이 견뎌주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붕괴를 딱 끝내고서 링 무늬를 만들었는데 그 링 무늬를 만든 상태에서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찌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침투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 내에 굳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 화석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중에 찌그러진 원하고 동그란 원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붕괴되는 도중에 찌그러졌고 찌그러진 후에도 다시 또 붕괴를 일으키는 바람에 찌그러진 원하고 원형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나무가 화석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오랜 세월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알려졌던 것들이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형성된 거라는 이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된 겁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9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됩니까? 예, 저 속에 저게 순식간에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있단다. 뭐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 돌 속에 이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단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연구하신 분이 이 젠트리 박사인데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보석들, 그 속에 헬륨이 상당량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돌들이 절대로 오래된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 또 다이아몬드 속에도 탄소 동연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증거, 폴로늄 218번의 삼중링도 저런 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증거,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갖고 이 지구가 절대로 오래된 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대 측정하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요.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것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들이 변하거든요. 뭔가 이 지구상에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해가요. 근데 그 변해가는 걸 이용해가지고서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런 걸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부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면 모르겠는데 시간에 따라 자꾸 그 속도가 변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측정할 때는 꽤 오래된 것 같지만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측정하면 이 지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변하는데 모든 물리량들이 이 지구가 생겨난 지 몇 억 년 됐다라는 것을 똑같이 증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지구상에는 서로 다른 물리량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무엇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나이가 매번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진화론자들은 이 중에 어떤 걸 택할까요?
예, 가장 지구의 나이가 오래됐다는 것을 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일정한 지구의 역사를 알려주면은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그렇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이제 그 밖에 이제 그 지난번 인류기원 얘기할 때 인류가 진화를 시작한 지 수십만 년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인구가 증가된 그 속도 그런 걸 검증해 볼 때 오히려 수천 년 전에 대홍수로 인해서 여덟 명 살아남아서 짧은 시간 내에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그런 얘기 해드렸죠.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지구의 역사가 이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절대로 절대적인 근거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만들어진 지 6천년 됐다는 성경의 주장이 과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터무니없다. 아닙니다. 지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주장들이 다 사실은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지구가 창조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배류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냐면 그냥 뭐 특별한 변화 없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그저 있어 왔다. 대홍수도 없었고 어떤 지구상에 큰 격변도 없이 그냥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냐. 뭐 이런 게 사람들을 이제 조롱한다는 겁니다. 속이고. 6절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홍수로 망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결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이제 끝나게 될 거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진화론을 자꾸 배우다 보면요. 지구 나이 45억 년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아득한 세월이 여기까지 왔으면 또 앞으로 아득한 세월이 그냥 이어질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맞죠? 그럼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질 못하게 돼요. 마치 술에 취해서 몸이 둔해지는 것처럼 정신도 둔해지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든 증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이 땅에 불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하는 날에 사실은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요.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망가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너지도 지금 고갈되죠. 식량도 고갈되죠. 사람들은 더 욕심이 강해져가지고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서로 막 부딪히다 보면요. 이 세상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탁 끝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6억 년이냐 6천 년이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쭉 소개해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3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제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표정이 어두워지시는군요.
마지막 꽃입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